노래를 배우려면 톡쇼로 오세요. 장윤정 씨의 사랑 참 슬로우곡이라고 하는 그런 리듬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. 그죠? 네, 먼저 멜로디를 한번 읽어볼게요.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이거죠, 그죠? 자, 이걸 하는데 두 개를 볼게요.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이거하고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네, 같은 노래인데도 어쩌면 이렇게 서로 치반이 이렇게 다를까요, 그죠? 네, 그래서 앞에 거는 뭐냐면은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쭉 연결하는 레가토 창법을 썼습니다. 뒤에 거는 뭐냐면은 음 하나를 살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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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징검다리가 있어. 하나 둘 잡힐 듯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거야.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시작.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예술이다. 사랑이 너무 아쉬워 하는데 사랑이 너무 아쉬워 네 이거는 뭐야? 균열음이다, 그죠? 균열음. 균열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바스러지고 부스러지는 그런 느낌. 네, 그래서 시작. 네. 입을 그렇게 크게 참 가양 때 입을 이렇게 크게 벌리지 말고 이렇게 이게 개구리 한 마리를 깔고 앉은 그런 느낌이야. 그래서 네 내가 오늘 참 여러 사람 버려놓는다 오늘. 사랑이 너무 아쉬워 사람인 사랑이 너무 아쉬워 사랑이 너무 아쉬워 다가가면 이건데 다 할 때 다가가면 이래야지 다가가면 하면은 굉장히 시골스럽고 고향스럽습니다. 그죠? 다가가면 속삭이듯이 시작. 오케이. 더 멀어지는 시작. 더 멀어지는 사랑 참 힘 사랑 참 힘든 아네요. 이왕 균열음 나온 김에 아네요 한 번 더 알아줄게요. 사랑 참 힘든 아네요 시작. 사랑 참 힘든 아네요. 네, 그 다음에 똑같은 거 보일 듯 보이지 않는 시작. 보일 듯 보이지 않는 그거 봐봐. 보일 듯 한가 보일 듯 배를 하하하하하하 이걸 안 나눠줘서 그래. 보일 듯 보이지 않는 에이 보일 듯 보이지 않는 그렇죠. 이렇게 배를 항상 달고 다녀야 됩니다. 사랑이 너무 아파서 예. 사랑이 너무 아파서 아파서 사랑이 너무 아파서 시린 가슴에서 달래도 사랑 참 힘드네요 사랑 참 힘드네요 오케이 참을만 해요 시작 참을만 해요 그렇죠 해요 하고 이거 무슨 효과? 아 대조 효과 참을만 해요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참을만 해요 네 사실은 내가 참겠다 하고 자기 의지가 나왔어 나 이거 참고 살래요 그런데 막상 참고 살아보니까 어땠다는 거야 뭐 참겠다는 거잖아 참을만
해요. 오, 참겠어. 이런 얘기입니다. 그죠? 시작. 참을만 해요. 괜찮아요.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? 시작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에이. 괜찮아요. 그 다음에 힘들면 좀 어때요. 힘들면 좀 어때요. 셋 넷. 힘들면 좀 어때요. 네, 때도 때요 때요 요. 네, 힘들면 좀 어때요. 사랑을 할 때 사랑을 잃은 요거 하고 사랑을 잃은 그죠? 사랑을 잃은 그 다음에 아픔보다 역시 아예 균열함 아픔보다 시작 아픔보다 네 참는 거 참는 게 더 쉬워 네, 네. 니, 아, 참는 게 더 쉬워요. 셋, 넷. 참는 게 더 쉬워요. 빵, 빵. 들리나요? 하나, 둘. 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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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. 어리덤. 들리나요? 됩니다, 그죠? 헛헛하하 들리나요? 끝이 요 날립니다. 끝이 살짝 뒤집어지게 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들리나요? 사랑아. 사랑아 내 슬픈 사랑아 할 때 마지막 아점만 네 가슴에 안아줍니다. 사랑아 사랑아 아 끌고 올라갑니다. 사랑아 네 들리나요 사랑아 내 슬픈 사랑아 보이나요 사랑아 내 아픈 사랑아 이건데 네 그냥 아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여기를 사랑하 이렇게 이렇게 한번 네 흔드는 것을 우리가 피드백 또는 네 밴딩이라고 하는데 밴딩 기법을 하나 써주겠습니다. 사랑하 사랑하 시작 사랑하 아, 아, 사랑하 시작 사랑아 이렇게 하 하는 이런 밴딩 기법은 뭐냐면은 Dream the 하 And I wishing you joy joy 이렇게 할 때 이럴 때부터 쓰는 거고요. 그 다음에 김현식 씨 노래의 골목길 같은 거 골목길 돌았을 때에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 바로 밴딩 기법입니다. 오케이?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아, 맨 마지막에 네 사랑 참 힘드네
이렇게. 오케이? 얘기 다 들고 사랑 참 힘드네요.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사랑 참 힘드네요.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여운을 더 슬픈 감정을 더 남기죠, 그죠? 네, 이렇게 끝내주면 되겠습니다.